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그 미국의 러시모어 산에, 자, 그이 대통령 분들이 아니고 이걸 조각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요, Honoring the Lead Carver of Mount Rushmore 이렇게 되는데요. 러시모어 산에 그 이제 조각을 이끌었던 그주 조각가를 기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리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조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Luigi Del Bianco, the lead carver of Mount Rushmore, was honored last month with a plaque that recognizes work. 자, plaque 이게 뭐, 사람이 이제 이분입니다. 이 Luigi Del Bianco라는 분이신데 바로 이분이 누군지가 카마와 카마 사이에 나와 있죠. 러시모산에서 이렇게 주 조각가로서, 그죠? 그 조각을 지휘했던 사람 분이셨는데, 이분이 지난달에 그분의 업적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현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기념이 된, 그죠? 기린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The National Park Service, together with Del Bianco's descendants, unveiled a bronze plaque to honor Del Bianco. 자, 구체적인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죠. 어떻게 안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내셔널 파크 서비스가 그이 분, 그죠? 델 비앙코 이 조각가 하시는 분의 후손들과 함께 자, 브론즈로, 동으로 되어 있는 현판을 이델 비앙코 이분을 갖다가 기리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공개하는, 그죠? 이런 거를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Del Bianco was an Italian immigrant and stone carver who came to America in 1908 at the age of 16. 자, 이분은 딱 보니까, 이름도 보니까 이탈리아계 사람인 것 같죠? 자, 이탈리아계 이민자였고요. 자, 1908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16세의 나이에, 그죠? 10대 시절에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살다가 이제 stone carver, 그돌 조각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된 분입니다. He settled in New York. 자, 뉴욕에 정착을 했고요. Where he opened a business make hat stones. 그래서 이제 이 뉴욕에서 자기 이제 업종과 관련된 이 비즈니스를 사업을 시작해서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이분이 이렇게 꽤 많은 시간 흐르면서 굉장히 그 전문가의 어떤 이제 그런 실력을 발휘를 했겠죠. 그래서 he began working at Mount Rushmore in 1933. 33년도에 이 마운틴 러시모어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Returned to it in 1935. 다시 35년도에 다시 이제 현장을 돌아왔고. He was in charge of sculpting the lips of US President Thomas Jefferson and the eyes of President Abraham Lincoln.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분의 얼굴인데 너무 커서 이 사람이 다 이거를 charge했다기보다는 이분이 특히 맡은 부분이 뭐였냐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입술,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눈,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브라함 링컨의 눈을 특별히 담당했던 분이셨습니다. In a 1966 interview with the Herald Statesman in Yonkers, New York, Del Bianco talked about carving Lincoln's eyes. 자, 이게 이제 이분이 옛날 분이시니까요. 이분에 대한 기록도 옛날 거가 되겠죠. 66년도에 뉴욕 영커스 그 헤럴드 스테이트먼츠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델 비앙코 씨가 링컨 대통령의 눈을 갖다가 조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한 거죠. I could only see from this far what I was doing, but the eye of Lincoln had to look just right from many miles distant, he said.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멀리서 보면서 야, 저 대통령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이 조각할 때는 바로 그돌 앞에서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한 거죠. 제가 이 작업을 한 동안에는 딱이 정도 거리에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때이 링컨의 눈이 올바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딱 링컨 눈답게 보여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아주 수많은 마일이 떨어진 그 거리에서 정말 링컨 대통령 얼굴처럼 보이게끔 내가 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죠. I know every line and ridge, each small bump and all the details of the hat so well.
그래서 얼마나 이걸 갖다가 생각하고 이 각도를 정하고 이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머리에 있는 모든 그 작은 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선을 자기가 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링컨의 그 머리에 이걸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멀리서 봤을 때 이분의 얼굴이 확 드러나게끔 할 수가 있겠죠. Also known as the President's Mountain, Mount Rushmore is located in the Black Hills of Keystone, South Dakota. 자, 이제 러시모어 산 얘기가 나왔죠. 뭐 대통령의 산이라는 일명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러시모어 산은요. 사우스 다코타주의 키스톤 블랙힐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arved into the granite rock face of the mountain is a sculpture of four American presidents: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Theodore Roosevelt, and Abraham Lincoln. 자, 이 산에 화강암석이 되겠죠. 그 화강암석의 면에다가 조각이 되어 있는 이제 대통령 얼굴을 조각한 곳인데 러시모어 산은요. 네 분의 미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자, 티어도 루즈벨트 그리고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이 네 분의 얼굴이 그 화강암석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걸렸을까요? It took 14 years and almost 400 workers to complete the work on Mount Rushmore. 자, 이걸 완성하는데 14년이 걸렸고 400명의 인부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The memorial is visited by more than 3 million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each year. 자,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작업이었고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된 거죠. 그래서 매년 전 세계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관련된 vocabulary quiz를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Mount Rushmore is 자, 위치를 얘기할 때 쓰는 많은 표현이죠. Located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Del Bianco was an Italian. 자, 이민 온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죠. Immigrant가 되겠습니다. I로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이민을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자, Luis Del Bianco, the lead carver라고 했네요. 우리가 이제 lead라는 거는 동사로 뭐 이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 수석 내지는 뭐 선임, 선도하는 이 그런 위치의 사람을 lead 무엇 무엇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모어 산에서 조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걸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가 되겠죠. Mount Rushmore, 자, 여기 스펠이 이렇게 되겠죠. is also known, 자, 무엇 무엇으로도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도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보통 known as 뭐뭐뭐 하면은 또 다른 별명 같은 별칭이나 이름이 주에 등장합니다. 일명 대통령의 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